5시까지 모델 명희입니다. 우리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니트 많이 찾고 계시죠? 오늘은 손민수하기 좋은 니트 코디 룩북을 보여드릴게요. 제 옷장엔 주로 무채색 옷들이 많은데 이번엔 컬러감 있는 옷들로 한번 코디해보려고 해요. 따뜻한데 색감도 예쁜 그런 니트 없을까 생각하신 하피님들께 사진 담아 추천해드릴게요. 같이 보러 가실까요? 고고고고고! 하핑 베스트 아이템 포근 보카시 니트와 코디하였는데요. 폭닥한 두께감의 보카시 짜임으로 은은한 포인트를 더해주고 있어요. M 사이즈, X라지로 2 사이즈 나왔고요. 저는 X라지로 입어보았는데 불편함 없이 딱 예쁜 핏이었어요. 포근 보카시 니트는 총 7 컬러로 폭넓게 제작하였답니다. 하핑 예쁜! 첫 번째 코디는 스릭스와 함께 코디하였어요. 핑크와 그레이의 조합이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딱! 코디 걱정 없이 자주 손이 가는 건 역시 기본 플러스 데일리한 느낌이죠. 출근룩으로도 입기 좋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실루엣을 연출했어요. 듀얼 슬랙스는 도톰한 모직 소재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허리 속백 등을 넣어서 편안함까지 놓치지 않았답니다. 구김이 적은 소재감이라 오래 입어도 깔끔하게 연출 가능해요. 스판키도 적당해서 단정하지만 편안함 그 자체! 두 번째 코디는 멜빵 원피스와 함께 입어보았어요. 일단 너무 귀엽죠? 겨울 느낌 낭낭한 코듀로이 소재로 다양한 겨울 인 아이템과 매치하기 좋아요. 루즈 핏으로 아방하게 떨어지는 핏이라 완전 러블리한 느낌이랍니다. 아이보리, 그린 두 컬러 다 인기 많은데 3만원도 안 하는 착한 가격이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짧은 스커트를 몇 번 소개했었는데 또 여러 체크 스커트를 못 보여드렸었더라고요. 체크 패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어서 특별히 코디 고민할 필요 없는 아이예요. 체크 컬러에 맞춰서 브라운 니트와 함께 입어주었는데 분방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이라 활동하는 데 불편감 없었고요. 오히려 짧은 스커트가 체형 커버하기 좋아서 저는 더 추천해드립니다. 롱부츠를 신어주니 따뜻해 보이면서 제 종아리의 콤플렉스도 쏙 가려주었어요. 데일리부터 데이트룩까지 즐기기 좋은 코디입니다. 요 코디는 옷장을 열었을 때 매년 꺼내 입게 되는 데일리룩입니다. 살짝 푸른빛이 감도는 그레이 컬러 청바지와 함께 코디해 주었는데 너무 밝지 않아 어떤 상의 컬러든 무난하게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 뾰한 기장감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여유로운 스트레이트 핏으로 하체 라인 군살을 잘 커버해 주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포인트가 된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요즘 겨울스러운 몽글몽글한 미니백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귀엽뽀짝하듀! 히트로 맞두루 들기 좋은 귀요미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오늘 니트 코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한 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두 분께 이 포근 보카시 니트를 보내드릴게요. 올해도 하핑과 따뜻한 겨울 나세요. 그럼 안녕!